저희는 진짜 안 싸워요. 기분이 나쁜 순간 있을 수 있고 그렇긴 하거든요. 근데 둘다 이렇게 막 짜증을 내거나 화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한 템포 쉬었다가 나중에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싸우는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이제 내 식구 이런 게 있어서 좀더 편해진단 말이죠. 아무리 연애를 많이 길게 하고 했어도. 그래서 더 편안하게 나오는 말투들,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워딩들을 서로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뭐 태도들도 그렇고. 난 서운한 것 같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건 미안. 알았어. 딱 이렇게 깔끔하게 하게 되네. 근데 만약에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쉬워졌어? 내가 지금 이렇게 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상대가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말하게 돼요. 왜 그래? 지금 왜 그래? 이러면 이제 끝도 없는 거죠. 사실은 시작했던 말은 상대가 그렇게 잘못했던 말 때문에 나는 그렇게 말을 들으면 내 기분이 이렇지 않겠어? 아, 그럴 수 있겠네. 미안. 하고 끝날 일이 갑자기 그 표정이 일그러진 거, 화낸 거로 논점이 벗어나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엄청 서운한 그런 말을 들었을 때그 순간 말하지 않아요. 저의 승리를 위해서 절대 참아요. 너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어서 그런 말을 했구나. 근데 너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건 내가 아니까 일단 참아요. 그리고 침묵의 시위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행동해요. 나중에 나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실버라인이 막 즐겁게 놀고 기분 한창 좋을 때내 실버라인한테 오빠 나 근데 할 말이 있어. 뭔데? 그래요. 연기를 해줘야 돼요. 아까 오빠가 이렇게 말했어. 아이, 내가 또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 이래요. 아니야. 다시 내가 해줄게. 연기를 그대로 해줘요. 에이,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북받치면 울 수도 있거든요. 괜찮아. 내가 지금 우는 거는 아까 그게 생각나서 우는 거야. 미안. 저그 얘기 끝났거든요? 괜찮았거든요? 갑자기 톡톡 치면서.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알면 됐어. 응? 기분 좋게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기분 좋던 실바라이님의 기분이 다운되지 않나요? 그렇죠, 다운되죠. 근데 기분이 다운되고 어색해지고 침묵의 시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게 불편해서 말을 안 하고 마음에 쌓아준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어색하다 보니까 실버라인도 에이 아니야 아무도 안 할게 에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오케이 알았어 하고 전좀 넘어가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사람이 민망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조심할게 미안해 라고 하는 게안될 수가 있어요. 찜찜하긴 하죠. 아 그냥 또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야? 라할수 있지만 아니야 민망하니까 그렇게 말했을 거야 하고 또 넘어가는 게 있어야 서로 또 편한 것 같아요. 실버라인님은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세요? 실버라인은 좀 정색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성향 차이거든요. 저는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오히려 막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을 하는데 실버라인은 자신이 느끼는 게 있으면 스트레이트로 말해요. 오히려 돌려 말하는 게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받는 데미지가 있기는 하죠. 알았어, 미안.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은 왜 저렇게 가볍게 말하지? 내가 말하는 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여졌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깔끔하게, 알았어. 그러고 괜찮아져요. 그게 뭐 이제 MBTI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T들의 특징이 너무 매정한 거 아니야? 바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대가 바로 상처받는 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직설적으로 바로 말하는 만큼 미안, 오케이, 괜찮아. 이렇게 바로 웃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대를 이해하면 그냥 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했을 때 실버라인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해도 대충 그냥 겉으로만 미안해라고 해도 저 사람은 이라고 하니까 나는 속으로 안 미안한데 미안 이렇게 연기만 해도 된다. 티랑 진짜 안 맞아요. 개빵치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아니 근데 말을 하자니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서로를 이해를 하고 그냥 빨리 털건 털고 키포인트 화나는 포인트도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실버라인이 어떤 행동을 해도 상황을 살펴요. 실버라인은 상황을 살피는 게 없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딱 했을 때, 나 서운해. 확 이렇게 나오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제 성격은 또 저도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처 받죠. 근데 전또 상황을 살피는 스타일이어서 서운했니? 아, 그럼 또 내가 달래줘야겠네. 가가지고. 아까 서운했지? 근데 봐봐.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행동한 거 이해해? 안 해? 삐리삐리삐리. 그런 것 같아. 봐봐. 그러면 내 마음이 오빠를 향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 거 알아, 몰라. 그래서 서운해야 돼, 안 해야 돼. 맞아. 그렇긴 해. 그러면은 지금 내가 그렇게 행동했던 건 미안하긴 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서운하면 끝이지. 끝. 실버라인 개발자 하면 잘했을 듯.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실버라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실버라인은 확실히 기획을 잘해요. 제가 하는 창의적인 거는 지 혼자 세상에 취해가지고 창의적인 거고요. 실버라인은 상황을 살피면서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획력이 실버라인이 좀더 좋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포인트를 가지고 창의적이라서. 언니랑 같은 MBTI는 사람을 잘 파악하나요? 이거는 MBTI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이 오해도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파악할 때 오해를 많이 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처 잘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파악할 때 객관성을 가지려고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파악하는데 너무 과몰입하다 보면은 저 사람 저래, 저래, 저래 이말 되게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 또 실수해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언니는 인프피인데 생각을 많이 파고들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러신 거예요? 신기해요. 그 나이 먹은 거 같은데? 그 MBTI 진짜 과몰입할 그게 아닌 게 연령대에 따라 또 달라요. 약간 저희 나이대 되면 친구들 얘기 나눠보면 다 그래요. 맞아, 맞아. 다정하고 잘해주는데 가끔 뭔가 쎄한 느낌이 들고 가끔 욱해서 감정적인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낫겠죠? 감정적일 순 있어요. 욱하는데 그게 폭력적이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만나면 안 돼요. 그렇게 나한테 감정적으로 욱해서 나한테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그냥 내 마음속에 이것만 하면 돼요. 아, 그래? 난너 없이도 살수 있어.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아도 내가 끌려다니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마음을 그렇게 먹은 이상 그 상대도 그걸 느끼거든요. 그게 사람의 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내가 아무 말 못했다고 자책하거나 내가 작아졌다, 졌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하고는 별개예요. 난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난저 사람이 너무 좋은데가 과해지면 내가 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안 돼, 안 돼, 이게 돼요. 지금 저기 이모티콘에 뭐 아니다 싶어서 빠이빠이 했어요 하고 손바닥이 있어가지고 딱그 제가 생각이 나는데 연애할 때, 결혼할 때 항상 여성의 마음에는 이렇게 좀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리고 너무 몰랐었기 때문에 실버라인을 좀 함부로 대하는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실버라인이 진실아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선을 팍팍 그어줘가지고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놀랬죠. 뭐지? 나를 이렇게 좋아해줬는데 왜 이렇게 무섭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나를 좋아해준 건 좋아해준 거고 내가 선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를 빡 깨달아가지고 또 좋았어요. 역시 라인이셔서 선이 그런가. 근데 왜냐면 그 실버라인의 그 단호함에서 정떨어짐이나 저를 무시하거나 그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심플하게 그건 아니야 였던 것 같아요. 실버라인이랑 결혼할 때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 진지하게 얘기가 오가도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면요 하지 마세요. 아니 결혼은요 주변의 상황에 밀려서 하면 좋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결혼을 해도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옛날 시대의 얘기인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아 내가 결혼할 때구나 이 사람이면 되겠다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실버라인의 의견도 궁금해요. 실버라인은 그냥 저 중학교 때 저를 보면서도 아 진실이 같은 여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리고 자신의 삶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잊고 산 세월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랑 연애를 시작하면서는 나는 진실이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했대요. 이쁘다. 뭐라고요? 와이프 성함이 혹시 예삐 씨예요? 제 와이프 예삐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아, 근데 제가 갑자기 부끄러워지죠? 죄송해요. 아니, 아, 그 부부끼리 그러면 너무 보기 좋은데. 제가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예삐 씨 하이염. 언니는 초롱이잖아. 죄송해요. 아, 그 제가 원한 게 아니라고요. 저한테 부르진 않아요, 저는. 초롱이 뭐냐고요? 제가 초롱 유치원을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버라인 핸드폰이 제가 초롱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두 개였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번호는 뭐라고 되어 있었는지 알아요? 진유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진유투가 뭐예요? 진유투가 초롱이가 예삐에게 제가 여러분 제가 진짜 실버라인 성격하고 저하고 진짜 다른 점을 찾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직업상 화장품 택배를 진짜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장품들이 막 쌓여있는 방이 진짜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6시간을 제가 청소를 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성격은 그런 6시간을 청소를 하고 다 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 진짜 수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만 이런 거랑 떠나서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주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게 깨끗해진 거, 그런 거는, 깨끗하네. 어떻게 6시간을 이렇게 했지? 진짜 고생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고 나서 실버라인한테, 오빠는 혹시 그렇게 6시간을 혼자 청소를 했을 때, 청소를 한나 자신이 뿌듯해서 기분이 좋아, 청소가 되어진 그 방을 보고 기분이 좋아, 방을 보고 기분이 좋지. 딱 이러는 거야. 여기에서 성격이 진짜 다른 거예요. 내가 대단해. 내가 뿌듯하다. 뿌듯! 방. 아, 여기가 다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네. 그래요? 왜 방이 더 많지? 그래서 여러분이 날 좋아하나? 실버라인이 날 좋아, 이렇게. 그리고요, 저는요, 집을 막 힘들게 치우거나, 육아를 막 힘들게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너무 힘든 거를 느끼면 안 되니까 막 즐겁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실버라인은요, 옆에 사람이 자기를 보면서 신경을 쓰던지 말던지 청소를 해도 지금 설거지가 잘 되고 있어. 아주 깨끗해. 뽀드득 뽀드득 열심히 해야지. 막 이렇게 해요. 기분 나쁜 일 있어? 즐겁게 일해. 제가 이러거든요. 난 지금 즐겁게 하고 있어.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난 행복하다.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다. 내가 너 일도 이제 하고 쉬어야 육아도 돼. 하고. 약간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버라인이 일을 할때 표정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웃어. 오빠가 표정이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안 나쁘겠어. 내가, 아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이래요. 아니, 진실이고 기분이 왜 나빠? 오빠가 얼굴이 썩어 있으니까 내가 기분이 내 나쁘지. 얼굴이 얼굴이 지금 썩었어? 이래요. 그러면. 아니, 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안 썩었다고 하긴 뭐 하니까, 썩었어. 지금 얼굴이 아니, 쓰레기야. 내 얼굴이 쓰레기라니. 이렇게 되거든요? 약간 질문이 이상해져요. 실버라인의 감정도 중요한 언니. 맞아요. 내가 남의 감정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게 사실은 내 실버라인 감정을 내가 너무 살피는 거죠. 성격이. 근데 실버라인도 제가 그런 걸 알아요. 진짜 좀 상황이 막 그럴 때는 실버라인이 이렇게 해요. 뭐 기분 나빠? 눈치 보지 마. 내가 왜 눈치를 봐? 내가, 따뜻한 집에서 먹고 살게 해주고, 내가 지금 돈도 벌고 애도 낳아주고, 지금 내가 남의 집에서 청소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빠 눈치를 왜 봐? 그럼 됐어. 그러면서 다시,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니야. 나 기분 진짜 좋아. 너무 좋아. 알았어. 그럴까요? 눈치 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왜 눈치 보지? 뭐 유튜브 안타깝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거요, 기질이에요. 근데 짠해할 필요는 없다. 그게 지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가지고 남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아씨 어떻게 만족시키지? 막 계속 고민해요. 아저 사람 뭐 좋아하지? 아 내가 저 사람 정복해야 되는데 막 이런 또 생각도 한다니까요.